사건으로 해서 광고하고 있는 반찬 알고 계시죠? 막둥이네 반찬 가게. 막둥이네 반찬 가게의 특징은 손맛이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서 집반찬 먹는 거하고 별반 뭐 다르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갔다 왔는데요. 막둥이네 이 반찬 가게 강릉에 있어요. 강릉. 강릉에 있는데 그 사장님이 새벽 2시 반부터 50종이 넘는 이 반찬을 직접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남편분이 저 신장계통에 지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 그 어떤 그 이 음식 이거를 잘 이 조리해서 이 부작용 없이 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반찬 이 만드는 솜씨가 많이 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황태포 이렇게 무친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상당히 맛있게. 예, 맥주 안주로도 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여기 포장도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 한 팩에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이 반찬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3만원 이상부터 이 무료 배송되고요. 아직 홈페이지는 없어서 이 밴드로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택배도 계좌 이체로 좀 받으신다고 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전화 주문은요. 010-8496-9758로 하시면 되고요. 구매 정보는 댓글 상단에 저희가 고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막둥이네 반찬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요번 주 중요 사건. 네. 중요 사건은 저 유사 사건으로 내가 한 두 꼭지를 한꺼번에 뽑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쪼개서 하실지 여부는 우리 정 PD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두 개를 같이 다 네. 진행하는 방식으로. 네. 그나마나 이제 홍 박사 저번 주에 집에 갔다 왔어? 태백에? 안 갔어? 안 갔어요. 지금 태백에 안 가면 뭐 하는 거야? 저요? 주말에 자요. 잠자 그냥? 네. 자고 일어나면은 뭐 일을 조금 하고 나 이거 준비하고 우리 네. 방송 그 맞아요 준비하고. 주말에는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미안해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주 또 이거 딱 끝나고 툭툭 털고 이제 한 6시에 라이브 끝나고 딱 집에 가는 이제 시간이 딱 되면 벌써부터 이제 아 다음 주 뭐 하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생각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와, 정은 교수님 주사리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컨텐츠 하나 내용 준비하는 것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골치가 지끈지끈한데 교수님이 지금 몇 개를 매주 빼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 안 하고 여기에만 매달리니까 이제 뭐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정말 다행인 게 내가 그 사건 수집을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많이 해놨다. 그냥 이상한 특이한 사건이 좀 전부 수집해가지고 그 CD를 꼬놓은 거를 또 CD를 또 다시 전환시켜갖고 지금 요즘에 뽑고 있는 이런 작업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그 CD를도 놓고 뭐 저 여러 가지로 저장해놔가지고. 대단하네. 네, 오늘 중요 사건 이제 첫 번째 꼭지예요. 네. 등장인물부터 얘기할게요. 네. A라는 여성이 있어요. A라는 여성. 네. 29이에요. 네. 그다음에 B라는 남성이 있어요. B. 28인데 아마 이제 그 생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29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년배 A녀, B남은 동년배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녀가 있어요. 네. C녀는 이제 유부녀입니다. 요 사람들이 세 명이 네. 등장인물이에요. 네. A라는 이제 29살 먹은 여성, B라는 29살 먹은 남성, C라는 유부녀.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벌써 여자가 둘 출연하고 남자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바로 삼각관계 이어지죠.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살인의 동기가 되는데 작용을 했다. 상당히 큰 거죠. 아유. 먼저 이제 이 A 여성을 보면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우리가 홍 박사하고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범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범죄자의 환경을 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항상 가정환경. 가정환경이죠. 네.
아버지의 가정폭력 뭐 심한 그런 가정에서 학대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이유들. 네. 이게 범죄로 나중에 이어지는 케이스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죠. 맞아요. 여기도 네. 그렇지 않, 그 저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유. A라는 이 여성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라났대요. 아유, 가정폭력을 자라났던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불신. 결국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대한 불신,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런 분들은 제대로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가정학대, 어떤 가정폭력이 만연한 가정에서 자라난 2세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가가 어떤 상담 치료나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는 그 시스템 그걸 복지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네. 이런 노력이 이제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진짜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그 발견할 수 있는 기관이 대체로 경찰로 집약되니까요. 네. 경찰에 신고가 됐으면 경찰 관선에서 그 남편이 가부장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이들을 때린다는 거를 해서 사건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 네네. 걔들은 그 필수적으로 어떤 그 지자체나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잘 살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최근에 엄청 많이 해요. 그 진짜 중요해요. 교수님, 그 가정폭력에서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범죄 가해자 되는 경우 연관성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꽤 많아요. 꽤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아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는 좀 치료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또 뭐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그거는 개인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 저는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나 PT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로 발현돼가지고 범죄가 형성이 돼버리면 제3자 선량한 사람들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국가에서 부담해도 하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 뭐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하면 아이를 누가 케어를 해줘요? 맞아요. 어떻게 돈을 어디서 나갖고 이 아이를 케어를 맞아요. 해줘요? 맞아요. 구조적으로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경찰에 가폭이 신고돼가지고 자녀들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복지체계 속에 그 저 한 장르로 집어넣어놓고 지속적으로 치료시켜주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그러면 적어도 범죄는 저는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줄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범죄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그렇지, 그렇지. 경제활동하고 이게 국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죠.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해주고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A라는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엄청 저 트라우마,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자꾸 겪다 보면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져요. 사라지겠죠. 불신. 그래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주변하고 거의 못 어울렸대요. 대인관계. 네, 거의 안 됐대요. 거죠. 그냥 네. 주로 혼자 지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 네.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쌍해요. 그렇죠. 안 됐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만연한 집안이 가정 형편이 좋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학 같은 건 진지게 포기해버리고. 아유, 더 악순환이네요. 네, 그냥 바로 직장 생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A 여성의 환경이고요. 네. 그러던 이 A 여성이 이제 이 B 남을 만난 거예요. 남자를. 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휴, 사랑에 네. 빠지게 됐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 남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네. 그걸 또 남자가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치료거든요. 그렇죠. 마음속에 이제 안정감 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갖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아, 이 남자하고 나 결혼해야겠다.
이 여성 안에서 이 B라는 남성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거죠. 네, 비중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대리 역할도 했을 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A 여성이 다른 사람 뭐 친구라든지 뭐 그렇게 지지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B남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시적으로 네. 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 나 이 남자 결혼할 때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엄마한테 데리고 가요. 예. 네. 엄마한테 소개를 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이 B남은 탐탁지 않다고 본 거예요. 아, 또 반대를 했어요? 교제하지도 말고 결혼은 절대 반대다. 아무리 봐도 네 짝이 아니다. 뭐가 엄마 마음에 엄마 마음에 뭐가 안 들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어머니들의 직감은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의 어떤 직감, 엄마들의 어떤 예감은 저는 솔직히 해서 믿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도요. 네, 세월이 지나서 느끼는 건데 네.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가지는 사람을 그 특히 이제 그 배우자 관련 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귈 때 결혼한다고 그럴 때 엄마들이 보는 그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는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엄마나 하여튼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네 짝 네. 아니래요 아무리 봐도. 아. 그건 B남이. 네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네. A 여성은 B남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 사람한테 의존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거의 흠뻑 빠져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네. 씌어져 있는 상태예요. 믿음 뭐 네. 사랑하는 마음 이거 확고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더 나아가서 네. 그 남자친구한테 어릴 때 막 학대당한 걸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많이 해. 아이고. 그러면서 그 의존해.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뭐 거의 심리적으로 완전 그럼, 의존했다고. 예.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 믿음이 네. 2021년 1월이에요. 작년. 네. 1월 달에 한순간 깨지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발생합니다. 이 B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본 게 확인이 됐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요. 그렇죠. 이게 아유. 저는 상대방 휴대폰 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사귈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구태여 보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그 B남이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시니어 유부녀 예, 예.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바람 핀 거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 이 B남 그러니까 아까 엄마의 직감이 맞은 거예요. 그렇네요. 이 B남은 지금 A녀를 만나고 있으면서 C 유부녀를 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네요. 그런 거죠. 이 새끼 나쁜 새끼죠 이거. 아이고 참. 그 더더군다나 난 괘씸한 게 유부녀잖아. 그러니까요. 또 불륜남이에요 완전. 나쁜 놈 새끼죠 이게. 그 가정 파괴범이라고 그래요 이런 놈들. 그 맞죠, 맞아요. 그죠? 예. 네. 나중에 상간남 저 민사소송도 이거 당해야 되는 놈이. 맞아요. 손해배상 다. 그러니 이 A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다 갖다 거기다가 의존하고 의탁하고 모든 게 다 내 세상은 전부 B남으로 인해서 실현된다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B라는 사람이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세상이 깨지는 거죠. 와 배신감이. 그러다 보니까. A녀가 B남한테 빨리 그 유부녀 CC하고 네. C녀하고 관계를 정리해라. 아, 봐준 거예요?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데도 정리하는 기색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안 되겠다. 네. 너 유부녀하고 지금 바람 피우고 이러는 거 세상에 확 알려버릴 거야, 여러분. 이 경고까지 해요. 네네네. 이렇게 경고까지 하면 사실은 저 B남 같은 경우 일반 남자 같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 그럼요. 자기가 지금 남편 있는 여자를 그러니까 만났는데. 큰일 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B남 요놈은 네. 그 C녀하고 C유부녀하고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에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난 너를 버릴전정 C녀하고는 내가 정리 못해. 내가 이 C녀 이 여자하고 6년간 내가 깊이 지낸 사이인데 에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관계를 정리하라고 나한테 협박을 하냐. 나를 차라리 죽이고 싶으면 네가 죽여. 그 여자랑은 못 헤어져. 나는 못 헤어져. 이렇게 뻑뻑 우긴 거예요. 아이고. 이 B남이. 이거 무슨 그 배짱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난. 그러게요. 진짜 사랑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말이 A녀한테는 이제 결국 이건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럼요. 분노 게이지는 엄청나게 상승했겠죠.
이게 그 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나는 너 안 사랑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시녀야. 너는 일회용 반창고야 이거지. 네, 나는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 네가 없어져. 차라리 날 죽여라. 막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A녀는 그 B남한테 모든 걸 다 의존하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괴리가 생긴 거고 그 여성이 이제 그 배신감, 분노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서 그렇다고 해서 A녀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 진행 과정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5월 29일 날입니다. 5월 29일 날. 예. A녀는 B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딱 보내요. 그 만나자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피하고 B남이 안 만나주죠. 이제 신이하고 헤어지라고 뭐 그러고 아, 자꾸 그러니까요. 저 동네방네 다 얘기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피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만나려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A녀가 예. 문자로 뭐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냐면 예. 내가 네 아이를 가졌다. 아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네 아이를 가졌다. 그럼 대체로 이 경우는 가서 만나죠 남자가. 만나야죠 이때는. 예. 나면 골치 아프잖아 지놈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모텔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적정히 얘기하다가 A녀는 B남을 포기 못했어요. 아직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혹은 그냥 모텔로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거죠. 에이. 그런데 그 가서도 모텔 내에서도 여전히 차가운 바다. 비람이 변할 가능성은 네.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네. 내가 최선을 내 노력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먹힌다면 네. 나 이 사람 정리하겠어. 그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끝내버리겠다. 에이녀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했어요. 근데 안 먹힌 겁니다. 그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모텔로 여성이 자연스럽게 유인하면 그 남자 따라간 거 아니에요? 네. 뭐 예전에 안 그랬던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따라갈 때 그때는 이미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죽일 목적이 마음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수면제를 음료수에 딱 타가지고 네. 먹입니다. 아휴. 그리고 잠이 이제 깊이 들었겠죠. 네. 망설였답니다. 거기서도. 사랑한 사람이어서. 예. 그런데 휴대폰을 다시 푸는 거예요. 끝냈나. 휴대폰이 문제야. 어쨌나. 예. 휴대폰을 다시 오픈해서 이제 봤어요. 거기에 시니어하고 대화한 내용이 가득해요. 자기가 헤어져라 말아 할 때까지도 여전히 그 시기에도 시녀, 시 유부녀하고 B남이 계속 그 대화하고 사랑해 뭐 죽고 못 사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보는 순간 이 여성이 망설였잖아요. 수면제만 먹여놓고 네. 완전히 이제 진짜 정말 그 배신감 그 분노가 네. 이제 그게 달았어요. 그게 달하면서 그게 주체할 본인이 그랬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그걸 읽어보는 순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B남한테 흉기로 20여 차례 찌릅니다. 20여 차례.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찌르는 경우들은 이런 어떤 원한 그렇죠. 막 그런 게 투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원한 수준이죠. 네. 그 분노, 배신감 때문에 잠자는 사람을 그렇게 막 마구 찌르기 쉽지 않아요. 맞죠. 네. 한 20여 회를 찔러가지고 이 B남을 살해를 했어요. 아휴. 그래서 이제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네. 이 A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B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눈이 뒤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 뒤집혔다 그 소리예요. 맞아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아픔과 상처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 이제 그 순간 또 새삼스럽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내가 아무런 배려가 없었던 거 그건 내가 잘못됐다. 요거 이제 본인이 재판정에 손으로 쓴 편지 가지고 와서 낭독한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 내용을 쓰고 너무 미안하고 또 B의 어떤 부모님한테 죄송하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도 또 본인은 또 살고 싶어서. 네. 현재 몸이 편찮은 어머니하고 내가 단둘이 사는데. 네. 곁에서 어머니 모실 수 있게 좀 해달라 선처 요구를 한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면 이건 또 뻔뻔해요. 그죠? 다른 집 아들 네. 죽여놓고서 네. 지금. 그래서 그렇죠. 자기는 자기 엄마랑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괘씸하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네. 그 남성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근데 어떠한 이유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 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 더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판부가 네. 뭐라고 했냐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예요. 네. 이규철 부장판사인데 네.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그렇죠. 앙심 품었죠. 품죠.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이건 수면제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그러나 이제 범행을 좀 인정하고 네.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요게 네. 다소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줬냐면요. 18년 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선처를 받을 만큼은 받은 겁니다. 네, 그렇네요. 일반적으로 네. 만약에요. 네. 이 B남이 C 유부녀하고 만나고 뭐 이런 그 어떤 그 어떤 계기 네. 이 사건의 계기가 되는 요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 멀쩡한 사람 저 수면제 먹여서 저 죽여놓고 칼로 20여 차례 찔렀다면 절대 18년 안 떨어져요. 그럼요. 30년 이상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안 떨어져도 그렇죠? 맞아요. 네. 최고 무기까지 나올 수도 네. 있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8년을 준 거 검찰도 20년밖에 구형 안 했거든요. 구형 자체가 좀 구형 자체도 낮은 해요. 거예요. 네. 그리고 18년으로 정리된 거는 B남의 어떤 사건의 어떤 요인을 제공한 그런 행동이 네. 일정 부분 여기에 그 투영된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가해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이런 성향의 사람들 보면 어떤 뭐 자기가 불만이나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막 살인을 하거나 그런 성정을 가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면 살인자의 피를 가진 건 아니에요. 얘가 네. 지금 이제 그런 점이 조금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건 이건 내가 볼 때 정말 처신들 잘해야 돼요. 그러게요. 맞아요. 이건 처신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순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쳐서도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항상 가정폭력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어떤 복지 시스템 가동 요거는 이제 이 법제화할 때 됐다. 이거 꼭 말하고 싶어요. 그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중요 사건 첫 꼭지였고요. 저 요런 사건들 보면 예.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건 굳이 안 나더라도 옆에서 보면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조금 낮아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그런 경우들 이렇게 연애든 결혼이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사실 이 사람한테 사랑 못 받아도 내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이랑 안 맞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세상이 깔렸잖아요.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가 안 좋아.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특히 이렇게 뭐 가정폭력 당하거나 학대 당하거나 어렸을 때 이러면 자존감이 더 낮아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것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면 더 좋은 사람 있어요. 분명히 옆에 그렇죠. 어디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새끼 안 만나면 어때? 나 싫다고 그러면 세상 안 무너져요. 더 좋은 사람 있으니까 자존감 자꾸 이렇게 더 하락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고. 네. 그리고 누구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말 맞아요. 그대로 네. 우리는 그죠? 네. 그래 그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꼭지 한 사건이고요. 네. 요거는 아마 이건 뭐 우리 홍유진 박사님도 내용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이거 관련돼서 인터뷰도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요거 저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예, 예. 이거 이거 생각나시죠? 네. 이게 2016년도에 이제 이게 죽은 데는 모텔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니지 죽은 데는 다른 곳이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난 거부터 갈게요. 네네. 만난 거부터. 만남. 2016년도에 이 남녀가 이제 남성 A 그다음에 이제 박 씨라는 31살 먹은 여성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 데가 어디냐면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노래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갑인 것 같습니다. 네. 31살 남성이 이제 아마 거기 그 노래방에 가서 이 여성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각자 애인이 있었어요. 각자 애인이 있었어요? 각자 네. 애인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나 순식간에 참 희한해. 그러면 각자 애인을 사랑 안 하고 있었나 봐. 애인도 안 있었나 봐. 아니면 뭐야. 뭐 약간 권태기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권태기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되죠. 바람 피면. 그럼 안 되지. 그 애인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서 가끔 저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친구들 보면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 뭐야 스웨트걸이라고 그래. 하여튼 각자 애인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바로 애인하고 결별을 선언했어요. 아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새로 들었나 봐요. 새로 만난 박 씨. 네.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아, 이 여자하고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전에 만나던 여성은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박 씨도 정리해 줘야 되잖아 남자. 어 그럼요. 근데 이 박 씨 같은 여자는 예, 기존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하고 네. 이 오히려 동거합니다. 동거. 동거남이 있는데 한 지금 1년째 동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바람을 핀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박 씨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그죠? 무서운 여자네요. 어? 네. 그런데 또 두 사람 사이에 또 이거 사귐에 있어서 그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네네. 데이트 비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 데이트 비용은 또 이 여성 박 씨가 도맡아서 했대요. 그 여자가 여자도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네. 도맡아서 했는데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왔냐 이 여자는 네. 동거하는 남자한테 뜯어가지고 이 남자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럼 참 동거하는 남자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네요. 껍데기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돈만 대주면서. 그러니까 돈만 내 돈으로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을 A는 몰라. 모르겠죠. 이 남자는 아주 신나는 거야. 노래방 가가지고 우연히 여자 하나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뭐 데이트 비용 다 대주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애인 정리하고 이 여자하고 그냥 물심양면으로 이제 붙어 살기로 작정한 거야. 그러네요. 박 씨는 그냥 막 내가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대주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남성이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여성이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더 공고해지지. 그렇겠죠. 네. 네. 이제 문제는 네. 이제 그 데이트 비용을 다 대주다 보니까 네. 아예 이제 그 경제권 접수 두 사람 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같은 것도 관리해 이 여자가요. 이 남자는 맘 놓고 보여줘. 애인 정리했잖아. 없으니까, 예. 애인 정리했으니까 맘 놓고 보여주고 심지어는 뭐 이제 그 남성이 이제 신용불량 형태에 있었어요. 빚이 그러니까 좀 있었다고 빚이 하죠? 좀 있다 보니까. 예.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예금 계좌에 공인인증서 이런 것까지도 여자 박 씨가 관리를 해요. 예. 그 남성은 그 적정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의존했던 것 같아 이 여자한테. 그리고 또 이렇게 믿고 맡긴 거죠 그냥. 믿고 맡긴 거지. 잘하니까 나한테. 그럼요. 예. 다 돈도 자기 여자가 쓰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휴대폰 또 이것도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을 맘 놓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항상 화근이 되지요. 네. 예. 그 남성의 금융거래 이런 거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약간 집착적으로 그런 걸 다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박 씨 이 여자가 어느 날 그 계좌를 쭉 훑어보던 중에 네. 이 남자 A 씨 계좌에서 13만 원이 이체된 게 나와요. 이체. 돈이요? 이게 예. 어떤 왜 이게 13만 원이 이체됐지 했는데 그 받은 대상이 여성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로 봤냐면 아 나랑 사귀면서 성매매 비용으로 이체했구나. 다른 여자 만났구나. 다른 여자 만났구나. 너 성매매 비용 썼구나. 이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딴 남자랑 동거하면서 이 남자 만나면서 이 남자한테 만나가지고 데이트 비용 쓰기 위해서 저 남자한테 지는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돈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진정 사랑은 이 남성이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을 극도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야. 성매매 비용 13만 원을 지불했다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성이 성격이 잘못했으면 대가를 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래요. 글쎄요. 그러면 박 씨는 어떤 여자였냐면 네.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 간호조무사 출신이라서 이 여자가 응징을 하는 수단으로 자기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약물을 통해서 응징을 하겠다. 에휴,
근데 이게 살인으로 점화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집착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수님. 아유, 그 소유욕이랑 네. 집착 이런 것들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내 거 안 될 거면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물을 통해서 살해할 걸 결심하고 자기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인데 거긴 지금 폐업 상태래요. 네네. 뭐 그런데 이제 문이 닫혀져 있어도 안에 약 같은 건 있잖아. 아직 정리를 안 한 상태여서요. 아직 정리 안 했으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고 프로포폴 같은 거 마취제를 훔쳐요. 여자. 네. 수면 마취제. 네.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한테 네. 또 정맥 주사용 그 앰플 같은 거 네네. 주사기를 또 얻습니다. 얻어요. 예. 이게 이제 살해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리고 결국은 2018년 10월 20일 날 늦은 밤에 이제 아마 그 모텔로 남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마 저 발견된 거는 그 다음 날 10월 20일 날 11시 반인데요. 네. 야, 이제 남자는 저 여러 군데 쏘댕겼나 봐요. 같이 만나서 저녁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 많이 하고 이제 좀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네. 모텔로 데리고 가고 너 영양제 주사 하나 줄게. 엊그제 우리 저 살인 사건 그 니코틴 네, 그 저 사건 할 때도 영양제 주사 놔준다고 했잖아요. 네. 영양 주사 놔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도 간호조무사 출신이다 보니까 영양 주사를 가끔 놔줬던 모양이에요. 남성한테 실제로 놔줬대요. 그래서 네. 친구 이 남성의 친구들도 그런 사실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끔 놔주는 거. 간호조무사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날도 영양 주사 놔준다고 가가지고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네. 거기 부천이에요. 네. 거기에서 프로포폴을 주사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잘 아시다시피 딱 하나 둘 셋 꽂는 순간 잠들어 버리죠. 네. 엊그제 저 대장 내시경 하셨는데 네. 수면 아마 이제 지금은 프로포폴을 꼭 쓰진 않죠. 다른 네. 거 대체제 네. 쓴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냥 순식간에 깨어나면 내 대장 내시경 다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네. 프로포폴도 그런 종류거든요. 그렇게 그냥 고라 떨어진 사람한테 네. 다른 마취제를 투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리도카인이 있고요. 리도카인. 리도카인 그다음에 디클로페낙. 네. 디클로페낙이라고 이게 이제 소염 진동제인데 네. 사실은 이게 일정량 이상 바다. 들어가면 치사량이에요. 예. 네. 이거 잘 아시죠? 네, 네. 나 이런 사건 꽤 했어요. 결국 이 남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거예요. 약물 과다 과다한 그렇죠. 약물을 그렇죠. 혈액 내 약물 중독으로 네. 사망한 건데 이제 그게 심장마비를 갖고 온 거죠. 네, 네. 그러고 본인은 약물을 투약했지만 살아났잖아요. 지는 그 치사량에 턱없이 부족한 정도에 네. 꽂았다 빼는 정도로 한 거예요. 네. 그럼 결국 뭡니까? 약물을 사용한 살해죠, 살해. 살해죠, 이거는. 살해.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신고가 돼서 경찰이 조사를 할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자살할 것처럼 네. 나도 너랑 똑같이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너만 저 놓고 나도 죽을 거야 하고 네. 남자친구를 속여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동의를 얻어서 죽인 거 예. 이거를 이제 죄명이 뭐냐면 위계 승낙 살인죄거든요. 네. 위계 승낙 살인죄는 뭐냐면 속여서 네. 동의를 받아갖고 살인하는 경우에 네. 위계 승낙 살인죄를 이제 적용을 해서 네. 네. 검찰에다가 송치한 거예요. 애초에 왜냐면 이제 하고 본인이 깨어났잖아요. 남성은 이제 못 그렇죠. 깨어나고 죽었고. 사망을 하고 지는 막 깨어나가지고 막 신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뭐 지가 들것에 막 실려 나갔잖아요. 실제로 지도. 예, 119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동반자 사람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뭐 하고 자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럼 지도 꽂은 적이 있고 주사를 예, 실제로 빠졌다. 예. 닌 것줄이 빠졌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경찰에서는 자살할 것처럼 남자친구를 속여서 동의를 받고 이제 죽인 위계 승낙 살인죄로 이제 적용해서 송치를 네. 한 거예요 검찰로. 네. 그런데 이거는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위계 승낙 살인죄하고 살인죄하고 그 형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영양가는 별로 없어요. 그거 구분해가지고 실익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요. 달라요. 행위가 그럼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럼요.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볼 증거 없다. 증거가 사실 실제로도 없었어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검찰이 볼 때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다. 두 사람 다.
제가 이거를 이제 뭐 기록이나 이런 거 좀 살펴봤었거든요. 자문하느라고. 여자는 남자가 금전적인 아까 교수님 잠깐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경제적인 궁핍.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우리 둘이서 이제 연인이니까 디데이를 디데이를 잡았대요. 예. 디데이를 잡고 자살 얘기를 하고 이제 디데이를 잡고 자살 얘기했을 때 이 남자가 죽고 싶다 이렇게 하고 본인은 여자 본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위계승낙 살인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해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싶어 이렇게 하면 말려야죠. 내가 죽고 싶지 않으면 본인은 그렇죠. 자살 의사가 없으면 근데 어쨌든 같이 죽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이 이제 금전 문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초반에 만날 초반은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점차점차 해소돼 가고 맞아요. 있었대요.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있는 것까지만 피상적으로 확인했어요. 아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성이 호소하면서 같이 죽자고 그래서 했구나. 그러면 위계승낙 살인죄로 의뢰해서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받아서 다시 보니까 경제 상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둘이 죽을 이유도 같이 그 죽자고 할 이유가 없다 남성이. 없어요. 왜? 그 직전에 남성을 활발하게 제기하려고 난리를 칠 때라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두 사람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럴 만한 증거 없다. 없죠. 이거는 거기에다가 이 여자가 조사받을 때 그 거짓말 연신하면서 헛웃음 터뜨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태도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조사 태도가 엄청 이상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피해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저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그 확인해 봤어요. 검찰에서. 네. 이 사람이 아버지 회사를 조만간 물려받으려고 지게차 자격증도 취득을 했대요. 최근에. 네네, 자살할 맞아요. 사람이 그거 안다거든요. 아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파산해가지고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대금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어. 그럼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았냐 했더니 고정급여로 한 300에서 400을 받고 있었대요. 적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빚이 있는 거죠. 그냥 빚이 좀 있고 계속 꾸준히 갚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컸던 게 문자예요. 문자. 예. 검찰에서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컸던 게 뭐였냐면 문자인데 그 직전에 그 이 여자한테 그 남자가 보낸 문자가 뭐가 있냐면 너를 닮은 딸을 낳고 싶어. 죽을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예요? 곧 자살할 사람이 너 닮은 딸 낳고 싶다고 문자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여기에서 딱 꼬리 잡아가지고 경제 상태니 뭐니 이걸 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 문자 하나 발견돼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 근데 그래도 이 여자는 계속 이제 그 동의받아서 같이 자살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긴급 체포라든지 현행범 체포하기는 곤란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자꾸 보완하는 거지, 이제. 네네네. 수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구속 상태에서 나간 여자가 자기도 이 남자친구가 자살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병원에 있었지가 않았어요. 수시로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집 돌아다녔어요.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집에서 그 먹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게시하고 한마디로 주접을 싼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등등이 이제 검찰이 다른 거 보완하는 과정에서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살인죄. 살인죄예요. 너 거짓말이야. 맞아요. 이건 살인죄죠. 너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 네가 죽인 거야. 그러고 프로포폴 상대방 놔주고 네가 스스로 너 프로포폴 꽂았으면 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몇 초 만에 꼬꾸라져야죠. 꼬꾸라져야지 맞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들어간 저 주사바늘 자국은 있어도 속된 말로 약물이 들어간 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향정신성 관련된 의약품이니까 네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적용했고 훔쳤잖아요. 네. 절도. 절도. 그 병원에서 갖고 나왔잖아요.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속에는 대마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부탄 가스나 저 본드 같은 거 청소년 애들이 하는 거는 도대체 그럼 마약류 관리법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건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으로 저 처리하고요. 네네. 참고로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절도로 네. 이 여자가 기소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재판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이거 과연 진짜 살인죄 이게 적용될 그 저 받아들여질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에서 이 박씨 이 여자가 네. 경제적인 이유로 같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했는데 네. 나만 주사바늘이 빠져갖고 살았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 여자가 네. 그렇지만 재판 이제 그랬지만 그 이 검찰은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검찰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부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네. SNS에 맛집 사진을 올리는 등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뒤에도 죽인 뒤에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했다. 위장 맞죠? 위장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 작년 4월 24일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일부 임혜진 판사가 이제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합의도 안 했잖아요. 합의 지금 뭐 같이 죽자고 해도 네, 주장하고 합의도 있으니까. 안 했잖아요. 논란화 네. 생기고. 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서 이 여자한테 얼마 줄게요? 얼마 줬어요? 징역 30년 줬습니다. 무기징역 구형하고 30년 선고한 거네요. 네. 네. 이 여자 항소했어요. 항소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팔딱팔딱 뛰면서 항소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도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네. 피해자가 숨지기 전날 행동은 피해자 그 남자 네.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사람으로 절대 안 보인다. 네, 맞아요. 같이 극단적 선택을 결의했다고 볼 수 없다. 네, 없죠. 응. 그러면서 징역 20년 깎아줬어요. 10년. 아주 대량 박앤세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줬어요? 몰라요. 팍 깎아줬습니다. 아주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냥 한 10년을 팍 깎아줬어요. 깎아줘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너무 깎아줘요. 그죠? 이게 무슨 원래 장사하는데도 1,000원 불렀다가 한 800원? 900원까지는 받잖아요. 근데 이건 30년 불렀다가 20년으로 팍 깎아줬어요. 10년을 팍 깎아줘버렸어요. 3분의 1로 그냥 확 깎아버렸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상고심이야 뭐 법률심이니까 그냥 당연히 네. 그냥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네. 이 여자는 20년으로 굳었습니다. 아휴. 그러면 저는 이거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홍 박사한테.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자가 살인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동기, 그 분노의 동기는 13만 원 성매매 여성한테 이체한 거죠. 네. 그거 이해는 없잖아요. 네, 네. 그걸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해서 죽였을까요? 그건 아니. 아닐 보여요. 가능성이 더 네. 높지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나오고. 지금 재판 네. 과정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추정해 보고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은 아니고 죽였다. 그럼 왜 죽였을까? 그 13만 원 남자친구가 13만 원 주고 그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이 일시적으로 성매매로 13만 원 지출했다 해가지고 네가 나를 놔두고 성매매 여성하고 가서 성관계를 해? 이거 너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 단지 그 이유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거 단지 일에 남자친구가 한 번에 걸쳐서 성매매한 것 때문에 그거를 복수해서 약물을 그 어려운 과정을 네. 거쳐서 약까지 훔쳐다가 유인해서 죽였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다른 이 여자 저는 이제 이런 추정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네. 2년 동안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면서 그 남자 돈 뜯어다가 이 남자하고 데이트 비용 썼죠. 네. 이 남자하고 사귀면서 들통이 났거나 네네. 들통이 나기 일부 직전이거나 동거남한테 네네. 그러니까 또 아니면 지금 그 사망한 남성이 동거남이 있는 거를 알았거나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이 사망해서 몰라요. 모르죠. 거기에서 어떤 뭐가 있었을 관계 개연성 이런 게 저 살해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제 기억에 제가 네.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망한 남성이랑 이 가해 여성이랑 그 뭐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네. 조금 봤었었는데
그 피해 남성이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도구 알고 있다는 거를. 예, 예, 그 내역에 뭐 이렇게 좀 그 대화 내용에 그런 낌새가 뭐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으면은 아마 이 동거 남성이랑 뭐가 있었거나 혹은 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본인 안에서 이게 지금 삼각관 이렇게 지금 양다리 뭔가 하여튼 정리를 할 필요성 느꼈다는 거죠. 그게 컸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더 좀 압도적이에요. 동거남하고 이제 이 남자를 두고 왔다 갔다 했는데 궁극적으로 동거남이 이상한 끼를 눈치를 채가지고 추궁을 한다거나 해서 이게 더 좀 더 진행이 되면 들통이 날 것 같거나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은 게 아닌가. 이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여튼 모종의 이유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본인이 이제 뭐 드러내진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13만 원의 일회성 성매매 요금 때문에 살해했다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절대로. 저도 이건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하여튼 뭐 재판이 이제 완료돼가지고 20년 이제 살으니까 뭐 지금부터 20년이니까 뭐 2021년부터 20년이면 2041년에 나오나요? 예, 40대 되면 나오겠네요. 한 40-50대 되면 나오겠네요. 나와도 이 여자는 불안한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고. 이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엄청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막내 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누나들이 얘가 절대 자살할 애가 아니다. 그거 안 했으면 이거 사건 제대로 안 됐어요. 예, 엄청 이렇게 많이 목소리를 좀 내셨었고 실제로 집 자체가 어려운 집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회사를 하잖아요. 집은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누나들이 있고 막내 남자 이제 아들 막내로 엄청 사랑받고 컸고 이제 뭐 빚은 본인이 뭐 어제 젊을 때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느라고 좀 생겼었고 그래서 누나가 초반에 다 이렇게 좀 케어도 해줬었대요. 부모님한테 뭐 알리기 전에 그래서. 뭐 빚이 있었지만 문제라고는 전혀 크게는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나 자살할 거야 너도 같이 죽자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 생기고 나서도 이 사람이 이걸로 막 엄청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못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이 여성 만난 것도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한 거예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사망자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지대하게 막 죽을 만큼 힘든 문제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가던 날에도 이제 CCTV 같은 걸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마지막 날 행적이 굉장히 작용했어요 재판에서. 네, 네 있는데 엄마한테도 그냥 추리링 입고 갔다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는데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을 사람이 내 여자친구 이 여자 말에 따르면 디데이 정해놓고 그날 이렇게 죽겠다고 했다는 말도 안 건데 말도 안 친구도 만나고 뭐 그냥. 추리링 바람에 털레털레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해갖고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뭐 보기로 한 친구 못 보고 막 여자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디데이를 사망할 자살할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여튼 이 여자는 너무 싸요 이거 저 맞아요 20년으로. 10년이나 깎아줬단 말이에요. 저 생태 같은 아들 전도 유망한 아들 그 아마 지게차 그 조종사 자격 지게차는 조종이라고 그러죠? 지게차 운전이라고 안 하나? 특수 운전입니까? 특수면허 같은 거지 않아요? 특수면허 같은 건데 특수면허는 원래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운전이라고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지게차 봐서는 아버지가 물류창고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태 같은 아들을 저 이상한 여자가 죽여놓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이 유가족이 분하겠어요. 그럼요. 응? 그리고 대화 내역에서도 자살의 지읒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하던 이런 나쁜 년. 이건 근데 분명한 거는 성매매 아니에요 이거. 그 13만 원 집주인이 성매매 때문에 이거 살해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이거. 이유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같아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하던 뭐 이 젊은이 명복을 빌고요. 이 여자는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길 바랍니다. 많이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여튼, 본인은 지금 반성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여자. 결국은 반성 안 하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10년씩 깎아주냐고. 그러니까요. 1, 2년도 아니고. 네, 속상하더라고요. 이 사건.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유사 사건 두 건을 중요 사건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아, 애정 관계가 무서워요 교수님. 오늘 우리 홍 박사 저 남자 잘 만나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 내가 검증해 줄게.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제가 생기면 바로 교수님께 데려.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면 내가 검증 과정을 좀 거쳐줄게. 예. 네. 뭐 살인 사건 얘기하면서 웃어서 잠시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